30일하고 12월 31일에 DOC 20주년 공연을 보는데 오프닝 DJ로 성립해 주실 수 있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내가 하겠다 해서 오프닝 DJ로 쓰게 됐습니다. 12월 30일하고 31일에 잠시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연 하루 전날 12월 29일에 박미경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박미경 씨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미경아 내일 DOC 콘서트인데 내가 오프닝 DJ다. 다른 노래 신나는 노래 맡으려다가 카운터다운을 했지. 10, 9, 8, 7 해서 3, 2, 1, Are you ready? 하면 DOC 콘서트 박미경이 이유 같지 않는 건 쫙 나오면 어떨까 재밌지 않겠나 해서 박미경 씨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12월 30일에 DOC 공연에 정말 깜짝 게스트로 박미경 씨가 나오고 그런데 관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설마 박미경 씨가 나오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 날은 12월 31일인데 박미경 씨가 행사를 했고 왁스한테 전화를 했어요. 왁스야 어제 박미경 했는데 아주 대박이었다. 오늘 한번 같이 하자 해서 그날은 똑같이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10, 9, 8, 7 하고 예전에 나를 철격반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저씨다 보니까 여러분 철격반 보여 쳐주세요. 철격반 하면 자자자자자 왁스의 오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왁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연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포터줄 슈퍼콘서트입니다. 보통 콘서트는 김동호 씨가 나와서 노래 세곡하고 쿨 나와서 노래 세곡하고 디오 씨가 노래 세곡하고 그런데 우리 포터줄 슈퍼콘서트는 부제가 DJ 천이의 믹스맥에 DJ 천이의 믹스맥 MIX MAC 믹스를 많이 한다는 건데 90년대 믹스맥 앨범이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14년까지 제가 앨범을 냈었는데 그 믹스 컴필레이션인데 이 음반의 특징은 뭐냐면 노래가 끝나지 않고 노스톱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이 공연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은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 1부가 1시간 동안 노래가 끝나지 않고 노스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수가 나올지가 몰라요. 올라가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성모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쿨이 나왔다가 제가 모든 음악을 다 믹스를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음악을 틀는 게 아니라 다 리믹스해서 나가는 음악들인 거죠. 그래서 다른 공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섭외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가수들이 저하고 90년대 관계가 있는 가수들이에요. DJ DOC는 제가 직접 제작을 했었고 프로듀서 했었고 또 쿨 같은 경우에도 테베네어의 운명 이런 앨범들을 제가 직접 프로듀서 했었고 그리고 이정현 씨도 제가 발굴을 해서 데뷔를 시켰고 영터스 클럽의 정이라는 노래도 원래 부피 노래였는데 영터스 클럽에 제가 줬죠. 그래서 그 노래가 뜨게 됐고 다 저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90년대에 저하고 그런 신뢰가 쌓여있던 관계가 있었고 또 친한 개인적으로 친한 그런 관계도 있고 좀 어려웠던 점은 최정아 씨였는데 최정아 씨는 연극시장 활동하는데 다시 가수로 활동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껴서 섭외를 할 때 최정아 씨 대만 음악이 없으니까 만나러 가기 전에 음악을 내곡을 옛날 거랑 똑같이 내 만들어서 녹음을 다 해놓고 가져가서 선물로 줬어요. 음악 없으니까 내가 음악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움직인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죠. 조성훈 씨는 이번 공연에서 다짐 그런데 투앱을 또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논스탑으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의 오프닝은 철이원이 오프닝은 제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노스타 문제 역할인데
한 시간 끝에는 조성골 씨가 나오는데 조성골 씨가 끝나고 난 다음에 퇴행을 불러요. 그리고 나는 이 공연의 MC가 주영훈입니다. 주영훈. 특별 MC가 주영훈. 주영훈인데 주영훈 씨도 이 가수라고 관계가 돼 있죠. 작곡가였으니까. 90년대에 많은 음악들을 작곡했으니까. 그래서 주영훈 씨가 나와서 공연의 계획을 좀 설명을 하고 깜짝 게스트 한 명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언론으로 발표해줄 수는 없고 당일날 공연에 오신 분들께서 우리 주최 측이 준비하는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에 2부로 그래서 조성모 씨가 발라드라고 부르고 깜짝 게스트도 발라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부도 노스타로 쫙 진행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한 시간 끝나고 나면 또 주영훈 씨가 나와서 그 다음 발라드 가수들을 또 소개를 해요. 또 3부도 쭉 나오고 마지막 엔딩은 김건모인데 김건모 씨 끝나고 나온 다음에 앵콜송은 디오 씨와 춤을 해서 모든 가수들이 다 나와서 디오 씨와 춤을 다 부르고 이제 공연을 마치는 거죠.